가자. 어, 백 선생 짐 정리 안 해? 아, 전 버스 다 했습니다. 어. 야, 이거 신세 촬영하구만. 어? 유배라도 떠나는 기분이야. 에이, 몰랐죠 난. 전 벌써 응급의학과 의국에 옮겨놨습니다. 자식, 그것도 되게 빠르네. 야, 이거 박재훈 선생도 떠난다는데 그냥 외과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. 어? 떠나다니 어디? 취부 그만두고 전문의 시험 볼 때까지 인성병원에 파견 나간다는데? 자식이 또 어디서 헛소리를 들었구만. 아, 정말입니다. 야 임마, 그 인간이 가기는 어딜 가냐. 그럼 내 손에, 아니 발가락에 장을 지잖아. 저도 들었는데요. 정말이야? 네, 저 과장님하고 정대용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. 이번 인성병원 개원하는데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. 백 선생이 얘처럼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. 이야, 여기 다들 모였구만. 어? 이거 앞서 풍절식 분위기인데. 응? 오늘 밤에 말 나온 김에 우리 추어탕이나 한 그릇 하러 갑시다. 어때요, 추 선배? 그러지 뭐. 내가 살게. 저 들었습니까? 뭐? 저 박재훈 선생이. 박재훈이가 칼을 뽑았대더라. 너처럼 뺀질들인 애들 가차없이 쳐버리겠다고 선언을 했대요. 아, 그거야 요리조리 피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겠어. 아니 저 그게 아니라. 됐어 됐어. 얘도 아침부터 시작이네. 아이고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. 야, 너 찬바람 쐬면 좀 좋아질 거야. 나가자. 나가 나가 나가. 저 백 선생도 웬만하면 좀 나오지 그래. 어? 나와. 네. 자, 그 소리 틀림없지? 예,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. 좋아. 그거 하는 사람 누구누구야? 박재훈이 자신도 알고 있어? 아니요, 저 박재훈 선생은 아직 모르고요. 저 김상우 선생하고 저하고 둘만 알고 있습니다. 의교에서 짐 싸는데 밖에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. 굿. 그럼 당분간 두 사람을 알고 있어. 절대 독사들은 비밀이야. 아, 왜요? 왜긴 왜? 그러라면 그렇게 해, 임마. 알았어? 나 백 선생도 알았지? 아, 예, 뭐. 그러죠. 아, 이놈 이거 못 믿겠네. 입에다 타이를 해줄 수도 없고. 너 이 사실 한마년 귀에 들어가면 그날부로 울렁대지도 못해. 끝이야. 응급실로 내려간다면서요? 네, 나도 그래요. 잘 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안 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마찬가지예요. 난 그냥 그래요. 어디 가나 일하는 건 마찬가지니까. 내가 변하는 거 아니니까요. 내 생각에 정아 씨는 응급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왜요? 활동적이잖아요. 난 쉽게 적응될지 조금 긴장돼요. 한편으로는 내 성격을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지만. 우리 같이 쫓겨나는 기념으로 술이나 한잔 할까요? 나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. 나만 그런가? 난 좀 더 드레싱 해야 되니까 먼저 가세요. 다 했잖아요. 맞아요. 내 담당 한 잔 다 끝났는데. 누구? 그럼 먼저 갈게요.
아아 여긴 도훈 씨 담당한지 아니야? 어, 맞아. 근데 왜 도훈 씨 지금 어디 있어? 아직 기숙사에 있을 거야. 간밤에 좀 많이 마셨거든. 저 이따 시간 남은 나랑 얘기 좀 할래? 무슨 도훈이 얘기야.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 얘기를 하면 됐어. 내 문제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. 주경희 선생은 오늘까지만 병동 일할 거야. 내일부터는 응급실로 내려가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. 아 정말 걱정이네. 주 선생처럼 질 알아서 챙기는 사람도 드문데 요즘 신졸들이야 뭐 이 눈치 저 눈치나 볼 줄 알았지.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나 있나? 어디 경력 있는 사람 좀 받아올 수 없어요? 어디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. 내 당장 데려올 테니까. 꼭 경력 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잘 키운 신졸 하나 열해도 안 부럽다.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? 야, 너 그 소리 어디서 되게 많이 듣던 소리다? 순영이 쫓아다니는 남자가 동사무소에 근무한대요. 어? 동사무소라니? 공무원이야? 글쎄,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국방부 소속이라나 뭐 어쨌든. 아, 방위. 방위? 맞아. 잘 키운 방위 어쩌고 그런 소리나 들은 것 같다. 아니, 너 쓸데없는 소리나 치. 어서 와. 앉아. 하, 이거 너무 섭섭해서 어쩌지? 나 야속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야속하긴요. 오히려 고마운걸요. 그렇지 않아도 응급실 근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좋은 경험 될 거예요. 그래,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 알아주는 거고. 나중에 수간호사나 간호과장 될 때 경력이 될 거야. 어머, 그래요? 그럼 진작 나 좀 보내주지. 정말이야? 꼴보기 싫은데 잘 됐네. 내 당장 그렇게 조치할게. 농담도 못해요. 사소한 생각 뭐예요. 아이고 강생 준비됐어? 아, 네, 예. 정도 왔는데. 그래, 근데 응급실 내려가도 잘할 거야. 응. 이게 뭐예요? 주 선생 떠나는 게 섭섭해서 우리가 준비한 거야. 감사패 주경희.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보여준 열정과 헌신적 사랑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자 양심의 표상이었습니다. 귀하의 충성이 영원하길 빌며 이 패를... 아니, 충성은 뭐고 양심의 표상은 또 뭐야? 이거 강선생 쓴 거야? 아니요. 야, 지금 군에서 제대라도 하냐? 충성이 왜 나와? 너... 혹시 국방부에 근무하는 그 사람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, 너? 맞아. 네. 그런 거 하는 데다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요. 아유, 그럼 확인이라도 해야지. 미안해서 다시 준비할게. 아니에요, 주세요. 영원히 충성하면서 살죠, 뭐. 그래. 아유,